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현대바이오를 리뷰해볼 AB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7월 23일 오전 11시 16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4841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 현대바이오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현대바이오의 차트인데, 네, 이거 지금 이제 구충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테마 많이 바꾸고 위로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니클로사마이드라고 하는 이제 약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실험을 해봤대요. 코로나19에 지금 실험을 해봤는데 거의 바이러스가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 이거 되게 난리 났다, 유레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2상, 3상 동시에 이제 신청을 한 상태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허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이제 시작을 해서 뭐몇 년이 됐건 이제 결과 나와서 이제 품목화가 되면은 이제 뭐그 모멘텀이 발생하겠죠.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변이도 계속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이제 변이는 변이대로 되겠지만 변이 안 되는 코로나도 있어요. 변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변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흑사병처럼 옛날에 있었던 병들도 아직까지도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쥐벼룩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건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으로 이제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염 루트가 더 강력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2년이 지났건 10년이 지났건 저는 코로나는 계속 우리 인류랑 함께 할것 같아요. 예. 이 바이러스랑 공존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제 갈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약을 이제 만든다고 해도 그때 지나면 코로나 다 없어지지 않아? 이게 아니라 코로나랑 계속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모멘텀이 계속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지금 요 오른 건 너무 과하게 올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 원이었을 때 6만 원 올랐으니까 거의 600%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6만인데 447%가 나오죠? 여기 종가 기준으로 하니까. 예, 그렇죠. 어찌됐건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600% 이상 올랐는데 이거는 너무 과해요. 예, 지금 이때 올랐을 때 이제 11월에서 12월, 늦게는 이제 뭐 3월까지 비트코인 테마주하고, 그리고 저기 코로나 테마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예, 저는 이 상황이 우리 사회, 우리 증시 시장에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그런 이제 미성숙함, 그냥 그 미성숙함이라고밖에는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거 전 개인적으로 그냥 작전이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니클로사마이드가 각광을 받고 있고 좋다 한들, 이게 품목 허가가 되려면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게 어차피 모든 바이오 제약사들은 자기네 약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거죠.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제약 실험하는데, 임상 실험 진행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럼 돈을 조달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아, 근데 돈을 받아야 되는 잠재적인 투자자가 될 수도 있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 우리 약하고 있는데 솔직히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긴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투자하겠어요? 우리 반드시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어떻게 사기를 쳐서까지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보시면 임상 이상의 성공 확률은 통계로 봤을 때 32.4%예요. 왜냐면 지금 이게 약 효과, 유효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통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이것저것 해가지고 제 눈에 물대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식약처에서 딱 이렇게 판단을, 아주 공인된 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는 게,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약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토콜이 제대로 잘안 들어맞게 돼버리면은 저기 임상 실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차트적인 상황만 봤을 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패턴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갔다가
고점 한번 찍어주고 살짝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다가 이런 식으로 지지 반등 되면서 이렇게 가는 거.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이거든요. 왜냐면 여기 이제 34,800원 선 있잖아요. 요 34,800원 선이 매력적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한 하방 압력을 위에서 이제 아니 밑에서 받아주는 그런 자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불가능합니다. 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은 왜 이게 매력적이라고 느껴지겠어요? 지금 이 가격보다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이 가격보다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매력적으로 느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게 이렇게 돈적으로, 금전적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시가를 뚫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전의 상황도 놓고 봤을 때는 한번 뚫어줬다가도 다시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이 됐건 뭐 월요일이 됐건 빠르게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네. 저희 사이트에서는 이제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 안으로 들어오시면 2021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이제 누르시면은 요 아래에 오늘이 이제 2021년 7월 20일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요런 식으로 안내 말씀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하시는데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어떤 그런 공지사항이라든지 뭐 안내 말씀 이런 거 이제 확인되고 있고요.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것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쭉 내려오셔서 이제 9시가 되면은 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신라섬유 3630원 그 다음에 뭐 목표가 뭐 손절가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이제 리딩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2개 내지는 3개 정도 종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이제 체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보시면 이제 우진 1차 목표가 벌써 달성해서 수익을 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신라섬유도 상승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이거 이제 누르시면은 테마주 이용하실 수 있는 게 테마주 검색기 저희 AP투자연구소의 어떤 그런 어플인데요. 그걸 한번 이제 쓰실 수 있는 건데 이제 안드로이드 아이폰 PC 다 됩니다. 테마 강도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렇게 보셔서 볼 수가 있고요. 이쪽 이제 아래로 내리시면 여기 다운로드 받는 방법 이거 클릭만 하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